민법이 참 만만치 않으시죠? 그래도 꾸준히 하시면 민법이 어느 정도 해결되시게 될 겁니다. 근데 민법 잘 해놓으셔야지 나머지 법률 과목들도 잘 정리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학교로는 좀 쉽게 나올 테니까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상관없으실 겁니다. 시키는 대로만 따라가시면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항상 1차 만점은 80점 만점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하나 40 나오고 하나 80 나오면 평균 60에서 딱 붙을 수 있기 때문에 100점 맞으려고 열심히 하시기보다는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 위주로 정리해 나가시는 게 필요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정도 실력은 충분히 되시거든요. 잘하고 계시는데요. 이번 시간은 414페이지의 도로 함께 살펴봅니다.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동시에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 그리고 두줄 밑에 예정 도로를 말한다. 414페이지입니다. 1962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건축 만들면서 도로 폭을 4m 이상으로 정해놨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농업국가였습니다. 이런 도로 필요 없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의 제기한 적이 있고, 심지어 경부고속도로 뚫었을 때, 그 당시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이 결사 반대한 적이 있습니다. 농업국가에서 경부고속도로가 왜 필요하냐, 그렇게 국고 낭비한다고 해서 난리 친 적이 있거든요. 지금은 잘했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현재 차량의 전폭이 1.8m입니다. 두 대 차량과 사람이 교차 통과하기 위해서는 도로의 폭은 얼마 이상 돼야 된다? 4m 이상 돼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질 예정 도로도 건축법상 도로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친한 공무원, 특히 국토교통부에 계신 공무원께서 어디에 도로 새로 신설된다, 고속도로는 필요 없습니다. 고속도로는 사람이 걸어 다니질 못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건축법상 도로 아니고요. 사람의 보행과 통행이 동시에 가능한 폭 4m 이상의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라 하고, 예정 도로도 건축법상 도로가 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이번 그냥 건너뛰시고 옆에 페이지에 지정 페이지 변경 함께 살펴놓습니다. 양갈 1번입니다. 허가권단 도로 위치를 지정 공고하고자 하는 때 당의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 동의 받아야 된다. 이해관계인 동의 가로 해놓습니다. 토지 소유자를 말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동의 얻지 않고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 도로 지정할 수 있다. 건축위원회 심의 가로 해놓습니다. 1번 그냥 상식적으로 받아주십니다.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으로 동의 얻기 곤란하다 인정하는 경우, 동의 얻기 곤란하기 때문에 건축위원회 심의로 대신한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주민이 오랫동안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조례로 정한 것. 여기 조례가 정하는 것은 농도를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시골 마을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 시골 마을에 소나 경운기 들어갈 수 있는 폭 좁은 도로가 있고, 이 농도를 폭 4m 도로로 확장하거나 또는 도로를 넓히고자 한다고 하면 농지에 한 평이 아쉬운 농민들은 반대하시게 될 겁니다. 그분들의 동의 얻는 게 불가능하다 판단하기 때문에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 농로를 폭 4m 이상의 도로로 확장할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십니다. 그리고 2번 도로의 폐지 변경입니다. 지정한 도로를 폐지 변경하고자 하는 때 이해관계인 동의 얻어야 된다. 이해관계인 동의 가로 해놓으시는데, 이때 이해관계는 도로 사용자를 말합니다. 있던 도로를 없애고자 한다면 누구의 동의 받아야 된다? 도로 사용자의 동의 받아야 됩니다. 당의 도로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 등이 허가권자에게 지정된 도로의 폐지 변경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또한 같다는 도로 사용하는 자의 동의 받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은, 도로 지정 시에는 도로란 두 지점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인데, 새로운 도로가 만들어지게 되면 두 지점을 연결하는 시간이 단축됩니다. 공익에 이바지하기 때문에
이해관계는 동의 없기 곤란하다고 하면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 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동의 없이 심의로 도로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있던 도를 없애버리게 되면 이제 돌아가라는 이야기거든요.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을 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예외 인정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도로 폐지 시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로 폐지하는 법 없습니다. 반드시 도로 사용자의 동의 받아야 된다. 같은 이해관계이지만 지정 시에는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폐지 변경 시에는 도로 사용자의 동의 받음으로써 폐지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대한민국에는 10여 개의 도로 설치에 관한 법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민법을 공부하시다 보면 그 민법 시간에는 주위 통행권이라는 것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그게 민법상 도로를 만드는 방법이고 그렇게 도로가 만들어지게 되면 맹지가 대지가 되게 되고 토지의 가격은 10배 이상 뛰어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건축법이나 또는 사도법이나 우리가 공부하셨던 국토계획법 등에서 도로 만드는 다양한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방법을 맹지에 접목시킬 수 있다고 하면 토지의 가치가 현저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나중에 시험 합격하셔가지고 뭐 생산본부나 어디에서 도로와 관련된 강의하는 진짜 강의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게 돈 되는 강의이기 때문에 내가 하면 되지 왜 강의를 해주겠습니까? 근데 미친 척하고 가끔 강의 잡히게 된다고 하면 아마 일주일에 수강료가 한 300만 원 넘을 겁니다. 대신 내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라고 하면 한 70% 환급 받는 과정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이 있긴 있는데 그거 해놓으시면 진짜 돈 되십니다. 도로 만드는 방법, 법률 정리하는 강의 있다고 하면 그건 진짜 돈 되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농지 전용이나 산지 전용과 관련된 절차를 하나하나 가르친다고 하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안 들을 것 같은데요. 나는 아파트 매매 임대가 더 편하지 땅은 안 하실 거죠. 할 거면 땅이 제일 좋으십니다. 땅이 제일 좋으십니다. 그리고 그냥 서울 같은 경우는 인구 천만에서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그리고 더 이상 개발할 땅도 없겠지만 서울이 아닌 뭐 세종시나 다른 지역 같은 경우라면 도시가 성장 팽창하게 되면 농지나 산지를 깎아버리고 밀어버리고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땅을 넓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땅을 공부하시는 게 참 좋습니다. 나중에 시험 끝나고 나서 하여튼 도로 지정과 관련된 방법 저렇게만 이해해 놓습니다. 그리고 제3절 대지와 도로사의 관계 찾으셨죠.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가로속에 자동차만 통해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이렇게 도로가 만들어지게 되면 도로변의 땅은 대지이고 이 대지에 건물 건축하게 되면 차 한 대와 사람이 드나들어야 되거든요. 차량의 전폭이 1.8m라고 하면 이 차 한 대와 사람 드나들기 위해서는 도로에 붙어있는 대지는 도로에 얼마 이상 붙어있어야 된다? 접도 길이가 2m 이상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 도로로부터 1m 떨어진 곳에 땅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면 얘는 맹지이지 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대지는 대지란 자체는 도로에 붙어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2m 이상 접해야 한다. 이 말은 도로에 붙어있는 길이가 얼마 이상? 2m 이상 차 한 대 드나들 수 있는 통로로서 2m 이상 붙어 있어야 된다.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도로변의 땅이라 할지라도 도로에 접한 길이가 1m밖에 안 된다고 하면 그 땅에는 건물 건축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추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단세에 관한 사항은 지금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대신 요즘 맨 마지막 줄에 농막 있지 않습니까? 요것 때문에 난리가 아닙니다. 농막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오두막이란 의미인데 농사와 관련된 오두막이란 이야기인데 얘가 컨테이너 박스 형태를 만들어 놓거나 또는 30평 이내로 30평 한 10평 정도 또는 15평 정도로 해서 조립식 가옥으로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농지 한가운데 농막 세우는 경우가 있고 그곳에서 전원주택처럼 생활하는 분도 계십니다. 예, 그런 거, 우리, 그거는 요즘 시사성 있는 문제로서 하여튼 법 개정되면 뭔가 작업하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농막은 그냥 지나갑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양가로 2번입니다. 연면적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공장의 효율은 3,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돌에 4m 이상 접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렇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연립주택은 주택 사용한 층수가 4개층 이하로서 동당 바닥면적합 660제곱미터 초과하는 공동택을 연립주택이라 하는데 동당 바닥면적합 700제곱미터 연립주택이 3동 만들어져 있는 대지라고 하면 거주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출입량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건축하는 대지는 그냥 도로가 아니라 도로의 폭이 6m 이상인 곳에 두 대 차량이 교차 진입할 수 있도록 폭 4m 이상 접하여야 한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큰 건물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는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할 것. 그걸 함께 봐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잠깐 살펴놓습니다. 안전한 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 제한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시는데 그 중에 도로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셨습니다. 도로란 사람의 보행과 차량 통행이 동시에 가능한 폭 4m 이상의 도로와 예정 도로를 도로라 하고 이러한 도로를 지정, 변경, 폐지하고자 한다면 이해관계인 동의 받아야 되는데 도로 지정 시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로 동의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폐지, 변경하는 데는 반드시 이해관계인 동의 받아야 된다. 이런 방법으로 도로가 만들어지게 되면 도로 변의 땅은 모두 대지이고 대지에 건축된 건물을 사람들이 출입해 사용하고자 한다면 건물 건축하는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되며 예외적으로 큰 건축물의 경우는 그냥 도로가 아니라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건축하는 대지는 폭 6m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되는데 우리 광야라고 하는 시를 지으신 분의 성함이 264이시죠. 그분이 외정 때 교도소에 수감되었을 때 수감 번호가 264인데 그것을 이름으로 사용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264란 말 보게 되면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의 대지는 6m 도로에 4m 이상 접할 것. 그리고 공장과 관련되어서는 규제를 완화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공장은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 6m 도로에 4m 이상 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얘는 364이죠. 그러면 우리 다시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공장이 2500제곱미터라고 하면 6m 도로에 4m 접할 필요 없죠. 그냥 도로에 2m 접하면 되는데 이 공장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규제 완화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장은 3000제곱미터 이상부터 6m 도로에 4m 이상 접할 것.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264, 364로 각각 정리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대지가 도로에 직접 붙어 있다고 하면 대지와 도로 사이 경계선을 건축선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2번 건축선 찾으셨죠? 우리 양가를 2번의 원칙 찾았습니다.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 건축할 수 있는 선은 대지와 도로 사이 경계선으로 한다. 대지와 도로 사이 경계선 가로 해놓습니다. 근데 우리 민법 242조 공부하시다 보면 대지에 건물 건축하고자 한다면 인접한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메타, 0.5m 뛰어 건축하라. 기억나시죠? 그래서 242조에 대지 소유자 건물 건축하고자 한다면 인접한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0.5m 뛰어 건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시가지에 건물 건축되었다면 건물과 건물 사이 간격이 1m 정도 뛰어 건축되어 있는데 그것은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0.5m 뛰어 건축하다 보니 건물과 건물 사이 간격이 1m 정도 뛰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신창원이란 분이 포위동에서 건물 옥상을 홍길동처럼 뛰어다녔다고 하는데 저도 뛰어다닐 수 있습니다. 아, 1m면 저도 뛰어다닙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민법상의 규정은 인접한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격 거리를 정해 놨을 뿐 도로와의 경계선은 아니거든요. 다만
이 도로 경계선을 침범해서 건축 행위를 하게 되면 교통에 방해되지 않겠습니까? 그 도로와 대지 사이에 건축할 수 있는 선, 건축 경계선을 뭐라 한다? 건축선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 경계선을 건축선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주시 이해시겠습니까? 그리고 양가를 한번 보게 되면 소요노비의 몸치는 도로에서의 건축선 찾으셨죠. 예를 시험에서는 건축선 지정이란 말로 대신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건축선과 건축선 지정은 같은 말이다? 지정 때문에 다르다. 지정 때문에 다른 말입니다. 잠깐 교재 보십니다. 소요 너비에 못 미친 너비의 도로의 경우 소요 너비에 못 미친다. 이 말은 소요 너비의 미달이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 미달된 도로의 경우는 중심선으로부터 소요 너비 2분의 1 수평 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고 그 도로 반대쪽에 경사지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경사지 등이 있는 쪽에 도로 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되는 수평 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1962년도에 건축법이 제정되었을 때 대한민국은 차가 많았다, 차 없다. 차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두 대 차량이 교차 통과할 수 있도록 도로의 폭을 4m로 정해놨다면 현재 도로폭이 2m, 1m라고 하면 얘는 법령 개정 전에 도로로서 기득권을 보호받아 이러한 대지에 접해 있는 이런 도로에 접해 있는 대지 소유자는 적법한 건물을 요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 철거해버리고 새로 신축하거나 증축하게 된다고 하면 폭 4m 도로에 접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건축 허가라는 것을 받질 못합니다. 자기 땅 중에 일부를 도로 부지에 내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도로에 자기 땅을 내놓는 것은 부담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공평하게 부담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전국에는 1m 도로도 있고 2m 도로도 있고 3m 도로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법률로 도로 상황과 관계없이 공통된 도로용지 부담에 관한 규정을 따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양쪽에 대지가 각각 존재한다고 하면 이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도로의 소요 너비가 만약 4m라고 하면 현재 확보되어 있는 2m에 2m만 추가되면 폭 4m 도로 되거든요. 그러면 공평 부담 원칙에 따라 각각 1m를 도로용지에 내놔야 될 겁니다. 그걸 법률로 표현하게 되었을 때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소요 너비가 4m라고 하면 그 4m에 2분의 1. 그러면 현재 확보되어 있는 도로 1m 외 토지 소유자 1m 내놓을 땅까지가 빨간 선이 되게 됩니다. 얘는 미래에 도로가 확장되었을 때 도로 예정지이거든요. 우리가 앞서 도로에 관한 개념 정리하시면서 예정 도로도 건축법상 도로이다. 그러면 이 빨간 선까지 공간은 도로 예정지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은 하얀 선이 대지와 도로 사이 경계선이지만 도로가 확장되게 되면 빨간 선이 미래의 대지와 도로 사이 경계선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 경계선을 건축선이라 했습니다. 미래 대지와 도로 사이 경계선을 뭐라 한다? 건축선? 지정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주시 이해시겠습니까? 반면에 반대쪽이 철도 부지 그리고 경사지라고 하면 절벽을 말하는데 1960년대 건축 기술로는 경사지에 도로 확장하는 게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에서는 도로용지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현재 도로폭이 2m라고 하면 대지 소유자는 2m를 도로용지에 내놔야 될 겁니다. 그러면 경사지가 있는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소요 너비만큼 후퇴한 선 그러면 현재 2m 도로와 토지 소유자가 제공할 2m 도로 확보하게 되면 폭 4m 도로 되거든요. 그래서 한쪽만 대지가 존재한다고 하면 경사지가 있는 도로 경계선으로서 소요 너비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이라 하고 양쪽에 대지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도로 중심선에서 소요 너비의 2분의 1 후퇴한 곳을 건축선으로 지정된 것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도로와 미래 도로가 확장되었을 때 건축선 지정되는 이 빨간 사이의 공간은 도로 예정지이기 때문에 대지면적에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제외시킵니다. 예정도로는 건축법상 도로이지 건물 건축하는 대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로 세로 각각 10m의 땅이 있다고 하면 토지면적은 120만 1m를 도로용지에 내놓게 되면 실제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대지면적은 90제곱미터이고 두 번째 경우는 80제곱미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면적과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대지면적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도로가 소유업에 못 미치는 경우라고 하면 토지면적이 대지면적이 될 수 없습니다. 취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건축선과 관련된 이야기 이렇게 정리하셨다고 하면 여기 건축선 지정과 관련되어 양쪽에 대지가 존재한다면 소유업은 도로를 기준으로 양쪽에 대지가 존재한다면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소유업이 2분의 1 물린 선을 건축선으로 보고 한쪽만 대지이고 다른 한쪽이 경사지 등이라면 경사지가 있는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소요 너비 후퇴한 곳을 건축선으로 한다. 그래서 건축선 지정 기준을 저렇게만 박해 놓습니다. 만약 얘가 그림 문제로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면 이때는 대지 면적에서 제외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걸 나중에 한번 경험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양가로 4번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오더라고요. 나오면 틀려주면 됩니다. 마음 편합니다. 그리고 5번 건너뛰시고 6번 제끼시고 3번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 차시였죠. 양가로 1번입니다.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수직면을 넘게 되면 교통에 방해될 수 있겠죠.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표 아래 줄만 쳐놓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수업 끝나고 밖에 나가시게 되면 현재 도로는 차도와 인도, 보도를 도로라 하고 이 인도에는 길게 경계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얘가 건축선인데 이 건축선에 접해있는 땅이 있습니다. 걔가 대지입니다. 그러면 대지 소유자 건물 건축하게 되었을 때 이 건축물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침범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다만 지하철 역사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지하철 역사와 건물 지하층을 연결하는 통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통로는 사람이 만든 시설물입니다. 인공물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억하시길 건축물에 딸려있는 시설물은 건축물이다. 그런데 이런 연결 통로는 대지와 도로 사이 경계에서는 건축선 침범에서 축조 가능한데 이쪽은 지표 아래이기 때문에 건축할 수 있습니다. 지표면이라고 하면 교통에 사용되기 때문에 건축선을 침범할 수 없지만 사람이 두드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표 아래의 경우는 지표 아래의 경우는 예외가 인정된다라는 것을 파악하십니다. 만약 시험에 지표 아래 건축물도 건축선의 수직면을 침범하여서는 안 해야 된다. 이 말로 하면 틀립니다. 지표 아래는 예외 인정된다라는 것을 확인하십니다. 항상 이 지문이 시험에 나오게 되면 지표 아래 가지고 시험에 내게 됩니다. 그리고 2번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4.5m 줄만 적어놓습니다. 출입구 창문 등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의 키는 2m 이하입니다. 그리고 우리 2층 버스 보신 적 있으시죠? 걔가 4.3m 정도의 높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도로를 이용한 차량과 사람이 도로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장애물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덕분에 육교가 만들어질 때에도 육교는 4.5m 초과하는 곳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육교 설치해 놓으면 육교 바로 밑에 4.5m 초과하는 차량 통과금지. 그러면 이 4.5m라고 하는 것은 도로면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건물을 건축하게 되었을 때 출입문도 또는 창문도 차양도 건축사 안쪽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 출입문을 열고 닫을 때 차양을 펼치게 되었을 때 높이 4.5m 이하의 차양이 펼쳐지게 된다고 하면 교통에 방해될 수 있죠. 그래서 출입문 등은 개폐 시에도 도로면으로부터 얼마? 4.5m 이내에는 건축선 침범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4.5m는 도로 사용하는 사람의 키와
차량의 높이를 고려해서 정한 기준이라는 것 확인만 해놓습니다. 출시 이해시겠습니까? 그래서 건축선과 관련되어서는 첫 번째 대지와 도로 사이 경계선은 건축선인데 도로가 소유업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건축선이 대지에 지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 형태가 전국적으로 다양하다 보니 공통된 기준으로 중심선과 2분의 1이 건축선 지정 기준이고 한쪽이 철도 용지라고 하면 또는 경사지라고 하면 그쪽 방향으로는 도로 확장하는 게 곤란하기 때문에 경사지 등 있는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소유업만큼 후퇴한 곳을 건축선이라 한다. 그리고 이 건축선과 관련된 법적 효과에 따르게 되면 지표 아래의 경우에는 건축제한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안 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의 출입문 등은 개폐 시에 건축선 침범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취지 이해시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도로와 관련되어서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합니다. 대지와 도로사의 관계. 그냥 대지는 도로의 2m 이상 접할 것. 그리고 264, 364란 말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건축선과 관련되어서는 건축선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중심선과 2분의 1 있으면 맞는 지원입니다. 그리고 경사지 경계선이란 말과 소유업이라는 말 있으면 맞는 이야기이고 지표 아래는 건축선과 관련된 규제 적용된다, 적용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딱 두 개만 해놓으시면 시험용으로 딱 좋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대지에 관한 사항도 함께 정리하셨습니다. 여기 대지와 관련되어서는 도로변에 접한 땅을 뭐라 한다? 대지라고 하고 이 대지에는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에 건축물 건축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조경하여야 한다. 대상 기억나십니다. 그리고 조경 의무가 생략되는 것으로 소규모 공장, 소규모 물류 시설의 경우는 조경 의무가 면제 생략된다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물류 조경은 남에게 보여주는 것으로서 그 물류시설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만들어지게 된다면 조경해야 되죠. 소규모를 할지라도 물류시설은 조경 대상이라는 것까지만 봐놓습니다. 숫자는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숫자는 앞으로 계속 문제 다양하게 풀다 보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겁니다. 크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419페이지에 건축물의 구조 재료 찾으셨죠. 얘를 함께 보십니다. 건축물은 다양한 구조와 설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 설비를 정확하게 정리하실 수 있다고 하면 그때는 내 실력이 건축사와 맞먹는 실력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에는 단락 하나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개 문제를 위해 그렇게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음 편하게 제가 몇 개만 이야기 드릴 겁니다. 420페이지 봐주십시오. 420페이지 보시게면 동그라미 2번 찾으셨죠. 구조 안전 확인한 건축물 중에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설계 자료부터 구조 안전 확인 서류 받아 구조 안전 확인 서류 가로 해놓습니다. 착공 신고하는 데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래서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 시험에 묻게 됩니다.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 대상 시험에 묻게 됩니다. 얘는 나중에 문제 풀 때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 텐데 지금은 1번 층수가 2층 이상 그리고 2번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높이 13m 이상 점화 높이가 9m 이상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 그래서 첫 번째 안전한 건물을 확보할 목적으로 일정한 건축물은 건축주가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한 제출 대상은 층수가 2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인 때는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입니다. 둘둘 10입니다. 둘둘 10. 그래서 우리 둘둘 치킨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둘둘칩으로 해결해 주시고 얘를 다 더해보면 어떤 특정한 숫자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1을 빼버리시면 13이 나옵니다. 높이가 13m 이상 그리고 둘둘칩이 이것이면 10에서 1을 빼버리게 되면 9가 나옵니다.
그래서 차원 높이가 9m 이상이거나 건물 전체 높이가 13m 이상의 경우에는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이다. 되시겠습니까? 둘둘 10이란 말로 대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보시기에는 9번 차셨죠. 단독택 및 공동주택. 여기 단독택은 광해 단독택을 말합니다. 포항 지진 발생 이후에 단독택은 1층짜리랄지라도 연면적 150제곱미터랄지라도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 대상입니다. 그래서 단독택과 공동택에 있어서는 둘룰 10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 대상이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이게 3년 전에 개정되었는데 작년에 안 나왔기 때문에 한번 봐주십니다. 그리고 4번 건축구조교사 협력 차시였죠. 1번 6층 이상의 건축물 6층 이상 줄만 정했습니다. 그리고 5번 3층 이상의 필로트 형식의 건축물 3층 이상의 필로트 형식 줄만 정했습니다. 우리 포항 지진 사건 발생하면서 빌라라 불리는 다세대택이 1층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필로티 구조인데 지진에 훼손된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에 대한 안전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필로티 형식이라면 몇 층 이상부터? 3층 이상. 그냥 건축물은 몇 층 이상부터? 그 두 배인 6층 이상. 그래서 6층 그리고 3층 이상의 필로티 얘만 익혀놓습니다. 방화 관련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 많은데 일단 접어주시고 다음엔 참 좋겠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해봤자 안 됩니다. 424페이지 봐주십니다. 424페이지 보시게 되면 소방관 진입창 차시였죠. 우리 호텔 같은 데를 이용하시게 되면 호텔은 외부에서 건물 유치창을 훼손하고 파괴하고 잘 들어갈 수 있다. 깨지지 않는다.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호텔의 창문에는 세모난 역삼각형 세모난 표시된 창문이 있거든요. 그게 외부에서 훼손하게 되면 쉽게 파괴될 수 있는 창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창문을 통해 소방관이 진입해서 화재를 진압하고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말하거든요. 개별법에서는 소방관 진입창이라 표현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진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 그 소방관 진입창을 건물마다 다 설치하고 있는데 이번에 법을 개정해서 소방관 진입창을 새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그라미 니언 찾았습니다. 건축의 11층 이하의 층에서는 11층 이하 주춰놓습니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주 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해야 된다. 확인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화재와 관련된 건축물의 규모는 몇 층 이상이다? 11층. 그리고 불층입니다. 불천이란 말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5층 이상이라면 초고층 건축물, 3층 이상이라면 고층 건축물, 16층 이상이라면 다중이용 건축물, 그리고 11층 이상은 소방과 관련된, 불과 관련된 건축물입니다. 그러면 우리 건물에 화재 발생하면 소방대와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하게 되는데 그 소방대는 소방 펌프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소방 펌프가 지표면부터 40m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건축법상 층고는 4m가 보통 한 층이거든요. 그래서 10층 이하의 건물은 소방대와 출동해서 화재를 쉽게 진압하게 되지만 11층부터는 화재 진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11층 이상의 건물 건축하는 때는 많은 소방 설비를 건물 내부에 자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구의 곤란한 건축물이 몇 층이다? 11층이라는 건 반옵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소방대에 고가 사다리 배치되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 전국에 다 설치해 있다? 드문드문 설치해 있다. 드문드문 설치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가 사다리 이용해서 소방대가 건물에 진입하고자 한다고 하면 그 고가 사다리 닿는 게 보통 11층에서 16층까지 닿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억하실 것은 소방관이란 말 보게 되면 11층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문 사다리차 이용한다 할지라도 몇 층까지? 11층까지 가능하다. 그렇게만 이해 놓습니다. 근데 우리 25층 아파트에도 이삿짐 옮기지 않습니까?
그때도 사다리차 이용하시죠. 25층까지 다 뜬대요. 15층까지 하니까 저 더 이상 할 말 없지만 할 말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25층까지 보긴 봤는데 그래서 민간에는 좋은 장비가 많이 공급되어 있는데 소방관은 지금 아직 지방직 공무원이시죠. 올 7월 달에 좀 바뀐다고 하는데 빨리 바뀌어가지고 성능 좋은 소방차가 배치되길 바라고 있겠습니다. 괜한 얘기 들었습니다. 그냥 보편적으로 11층이 불과 관련된 건축물로 파악해놓습니다. 단서 찾으셨죠?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아파트는 제외한다. 대피 공간에 설치된 아파트 그리고 비상용 승강기 설치된 아파트. 그래서 대피 공간 줄 비상용 승강기 추천놓습니다. 얘는 소방관 진입장 설치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우리 단서를 봐주셔야 됩니다. 단서 달려있는데 불구하고 비상용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에는 11층 이하인 때 소방관 진입장 설치해야 한다. 이 말 나오면 그 질문 자체가 틀린 겁니다. 올해 신설된 사항이기 때문에 얘를 봐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범죄 예방은 종전에 기출문제 다뤄졌기 때문에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대피공간 안 합니다. 원래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날라리여가지고 어딜 봐주시는가 하면 433페이지 봐주십시오. 433페이지 보시게 되면 승강기 차셨죠. 승용 승강기 그리고 3번에 피난용 승강기 양가로 2번에 비상용 승강기 우선 1번 승용 승강기 찾았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구조설비와 관련되어서는 진짜 다 하면 좋긴 좋은데 그러면 공부량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 하나 그리고 6층 필로티 구조에 3층 그것은 제가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다른 방식으로 해나갈 겁니다. 그리고 소방관 진입창 올해 신설되었기 때문에 개 그리고 피난용 승강기는 최근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봐주셔야 됩니다. 우선 승용 승강기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층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건축하는 때 승강기 설치해야 된다. 6층부터 2000 이상까지 가려놓습니다. 우리 오늘 학원 올라올 때 사용하신 승강기가 있다고 하면 걔가 승용 승강기이고요. 각종 방화물이나 분류는 철문 열고 엘리베이터 이용하신 지난주에 같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걔가 비상용입니다. 걔가 비상용입니다. 그러면 승용 승강기와 비상용 승강기는 비상용 승강기가 성능이 월등히 우월합니다. 월등히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피난용 승강기 찾으셨죠. 고층 건축물에는 고층 건축물 추천했습니다. 승용 승강기 중에 한 대 이상을 피난용 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양가로 2번 비상용 승강기 찾으셨죠. 높이 30m 넘는 가로 해놓습니다. 건축물에는 비상용 승강기 설치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은 우리 건축법은 1962년도에 제정되었을 때부터 2018년 개정될 때까지 승강기는 딱 두 가지만 있었습니다. 승용 승강기와 비상용 승강기. 그리고 피난용 승강기를 작년에 신설했는데 이 피난용 승강기에 관한 사항은 주택관리사 시험이 있거든요. 그쪽 시험에서는 작년에 시험에 출제했습니다. 개정되었다고 해서 바로 반영했었는데 얘와 얘는 성능 같고 승용 승강기보다 이 두 가지가 성능 우월한 것으로 파악해놓습니다. 특별히 설치 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승용 승강기는 6층 이상으로서 엔드 개념입니다.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때는 승용 승강기 설치해야 되고 비상용 승강기 설치 대상은 높이 31m 초과 시에는 승용 승강기 외 비상용 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원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비상용 승강기는 추가 설치하는 것이지 비상용 승강기 설치함으로써 승용 승강기 설치를 대신하는 거 아닙니다. 추가 설치한다. 그렇게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비상용 승강기는
고층 건축물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데 이 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다양한 승강기 중에 승용 승강기를 무엇으로? 피난용 승강기로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층 건축물에도 뭐 설치해 있다? 승용 승강기 설치해 있는데 그 승용 승강기를 성능 좋은 피난용 승강기로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비상용 승강기를 피난용 승강기로 바꾸라 그러면 틀립니다. 그리고 비상용 승강 그리고 승용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로 바꾸라 이 말 나와도 틀립니다. 승용 승강기를 무엇으로? 피난용 승강기로 변경해라. 그 대상은 무엇이다? 고층 건축물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하실 겁니다. 쉬었다 하십니다.